안녕하세요. 아유, 오늘부터 또 며칠간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안에 철량입니다. 여름에 없어서 못 파는 나무 중에 1등인 철량입니다. 사실 저희가 영상에는 제가 포토면은 잘 찍어서 올리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철량 같은 경우는 봄 되면은 저희가 여기 있는 밭에가 만주 정도 하우스 안에가 있는데 만주가 모자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농원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내질 않았는데요. 요즘에 또 철량이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미리 또막 가져가신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철량도 제가 포토매로 네치포토에서 규격은 30 사이즈 아주아주 아주 싱싱하니 좋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가 이제 철량을 제주도 쪽에서 이제 한 들어갔고요. 또 9월 달에 예약을 받아서 또 이렇게 또 나갑니다. 남은 수량이 대략 한 3,000주 정도 만주에서 다 나가고 예약이 다돼 있습니다. 3,000주 정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포토묘이고요. 천리향. 서향이라고도 합니다. 자, 포토묘로 해서 뭐큰 거는 아이고 얘는 되게 크네. 큰 거는 얘는 40 사이즈. 이렇게 하면 꽃대가 하나, 둘, 셋, 네 개. 아주 아주 좋습니다. 얘는 뭐 40, 50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수량이 3,000주인데 요 사이즈입니다. 한요 보시면은 3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30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아주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판매할 때는 좋은 애들만, 싱싱한 애들만 요리 골라서 선별을 해서 규격도 맞춰서 30이면 30 사이즈만 요렇게 딱딱 저희가 요렇게 선별을 해서 요렇게 해서 저희가 보냅니다. 천리향 필요하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천량 저희가 30 사이즈. 어린애들은 다 판매 완료됐습니다. 3,000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천량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채소 저희가 50주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천량입니다.